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나만의 정원을 꿈꾸고. 흙 만지는 느낌이 좋아요. 정성껏 정원을 가꿉니다. 지나가신 분들이 너무 기분 좋아하시니까 날마다 물을 주고 그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정원은 두근대는 삶 그 자체. 이렇게 광활한 공간에 튤립이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지금부터 조금 두근거리기도 하고. 정원이 곧 삶이고 문화이고 경제가 되는 도시. 저는 정말 멋진 도시에 살고 있어요.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요. 어디에 사냐고요? 정원으로 더 행복한 삶을 디자인해가는 이곳은 정원도시 순천입니다. 92만 6천여 제곱미터의 논과 밭 위에 조성한 거대한 인공정원. 국가정원 1호의 위상답게 유럽, 아시아 등 13개 국가의 정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할 수 있는 양산백과 추경대의 사랑이 그려진 이곳이 이 계절엔 가장 인기라죠. 중국 절강성에 있는 닝보시에서 직접 조성한 정원이고요. 지금 이 계절에 단풍도 너무 예쁘게 많이 물들어서 아름다운 정원 중에 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중국 정원에 심어진 수목들은 복을 부른다고 전해지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 이어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가 하면 30톤 이상의 크고 작은 바위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에도 놓칠 수 없는 명물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600살 할아버지 팽나무입니다. 원래 이곳에 있었던 나무는 아니고요. 제주도 안반 지역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옮겨 심은 그런 나무이고요. 경남에 사시는 조경 사업가분이 우리 정원에 기증해 주신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각별한 이야기가 더해져 더 매력적인 순천만 국가정원. 한해 평균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을 벗어나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여유를 충전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해놨고 너무 이쁘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원이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 순천에 계신 분들 참 행복인 것 같아요. 특히 박람회장 곳곳 계절 따라 피어나는 오색찬란한 꽃들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등 공신이죠. 야, 여기는 진짜 외국에서도 1등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아닐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원도시 순천답게 정원은 이제 도심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몇 해 전부터 주민자치회를 꾸려 마을 정원을 단장 중인 저전동 주민회. 식물을 심고 가꾸고 매만지는 손길마다 사랑이 듬뿍 담깁니다.
겨울에 얼동하고 눈 속에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피어서 보이면 아 동네가 하나니 더 밝아질 거예요. 예쁘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모든 사람 사랑받고 잘 크세요. 스스로를 마을 정원사라 칭할 만큼 정원사랑이 각별한 주민들. 대체 이들의 정원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거리가 너무 삭막해서 그러면 꽃밭을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꽃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에서 이제 나무를 심어줬는데 이 동네 할머니들이 곳곳마다 풀나무 풀뜯고 나무 꺾어서 가위로 잘라주고 우리 동네가 너무 한해다 보니까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웃어가면서 이 곳곳마다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고구마를 삶아서 갖고 나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오래되고 후미진 골목에 하나 둘 꽃이 피고 정원이 조성되자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골목 정원에 꽃을 심고 가꾼다는 운종근 씨. 정원은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예, 이 꽃은 방금 동천에서 죽어있는 나무를 전부 다 잘라놨어서 제가 이렇게 심어봅니다. 내년 봄에 이쁘게 꽃을 피어라고요. 잠깐의 수고로움만 더했을 뿐인데 이웃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니 이보다 더 보람된 일도 없다는데요. 저는 조그마한 물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골목을 사랑해 주시네요. 오늘도 문종근 씨는 오래된 골목을 밝히는 싱그러운 정원을 꽃 피우는 중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철새의 도래지 순천만. 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이곳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시려는 거죠? 두루미 종류, 그리고 뭐 노랑부리 저새 그 친구들이 언제 왔다가 또 몇 마리 왔다가 가는지 또 얼마나 머무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거죠. 앞에 지금 까맣게 앉아있는 아들은 가창오리들인데 저 친구들은 밤새내 먹이활동하고 해뜰 무렵에 갯벌이나 물 위에 수면에 떠서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멀리 갯벌은 갯벌 쪽에는 장산갯벌이라고 해서 거기도 흙드는 잠자리가 되고. 이곳을 찾은 철새들의 종류와 수를 파악 중이랍니다. 50 가족군 2개. 자, 이제 원형갈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흙두루미는 잠자리에서 농경지로 이동해 갈 때 옆모습에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개체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정리합니다. 철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직접 숫자를 세는 일은 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일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까? 그걸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보존 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그 효과가 결국은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는 이제 순천시의 상징이 됐습니다. 올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9,800여 마리. 20년 새 46배가 늘었다죠. 덕분에 이곳 순천만은 진귀한 풍경을 쫓는 사진작가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이 되어줍니다. 계속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먹이도 주시고 또 이렇게 관리도 해주시고 하니까 새들한테도 좋고 또 사진 찍는 저희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순천만 인근에 있던 음식점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논바닥에 있는 전봇대를 뽑아서 순천의 우리 시조인 흑두루미가 조금 더 편안하게 순천에 와서 월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5만 정도의 관광객의 숫자가 단 3년 만에 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 순천만의 갯벌과 S자 물길 따라 펼쳐진 광활한 갈대숲은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을 잊게 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자연이 좀 잘 보존돼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여행 온 거 잘한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도시 발전의 답을 찾은 순천시. 그 시작은 지난 2013년 정원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최초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도시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것들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 예상했던 우려와는 달리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단숨에 대한민국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재단장이 한창입니다. 2023 박람회 대비 4월 1일 개막을 맞춰서 지금 튤립을 식재하고 있는데 기존의 규모는 한 1,500제곱미터다며 지금 한 4,000에서 5,000 정도의 제곱미터로 넓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이 생태 관광지로서 자연 속의 정원을 구현해냈다면 내년 박람회는 비움과 연결을 통해 휴식과 사색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네요. 비움과 체험이라고 있는데 2013 때는 거의 채우기 급급했어요. 흙을 채우고 땅을 메우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또 잔디가 돼 있고 근데 지금은 비우고 채울 것만 채우자. 그래서 지금은 채우는 공간에 그분들이 오셔서 힐링하고 즐기고 가는. 지금 박람회장 곳곳에는 내년에 대한 수많은 이들의 기대가 심어지는 중입니다. 더 화사하게 꽃피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무척 기대되는데요.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 순천만 습지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동천뱃길이 최근 복원됐습니다. 정원 드리모라는 이름으로 호수정원에서 동천 테라스까지를 운항하게 되는데요. 이제 동천뱃길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정원길이 되는 셈입니다. 과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만 보호의 첫걸음이었다면 2023 박람회는 도시 전체로 정원을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제 정원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제 정원을 아무리 잘 꾸며놓은들 와서 구경하는 정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삶 속의 정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정원을 끌어당겼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류지로 단절됐던 동천과 박람회장을 하나로 잇는 공사도 한창인데요. 시민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할 광장.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지죠. 지금 기존에 있던 나무들은 제방 위쪽으로 옮기고 풀과 잡초는 다 제거해서 깔끔한 사계잔디 식재해서 전체가 비어있지만 연결되는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의 킬러 콘텐츠, 어신길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롯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힐링과 사색을 즐기는 코스로 요즘 트렌드인 웰니스 관광에도 딱이겠죠. 이곳은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있는 어신길입니다. 어싱이라는 것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땅을 자연스럽게 걷는 게 어신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웰니스 관광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곳. 드넓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거닐며 마음을 다독였다면 이곳은 조교구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테라피 공간인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가장 그리워지는 정원 코스기도 합니다. 오늘 바람이 약간 불고 해서 쌀쌀한 감도 있었는데 따뜻한 물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하니까 피로가 훨씬 많이 풀리는 것 같고요.
정원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체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단기하고 청봉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단기는 우리가 한의원 들어가시면 그 한의원 특유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 향기가 바로 단기향이에요. 특히 향주머니 만들기는 여행객들 사이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한약재를 이용해 자신의 체질도 점검하고 다양한 약초의 쓰임도 익히고 덤으로 건강까지 챙겨갈 수 있다는군요. 여기 순천에 와서 예, 이 향주머니도 만들게 되고 의외로 이렇게 선물 받은 것 같아서 예, 좋았습니다. 정원을 통해 얻은 힐링의 기쁨을 넘어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치유까지 보다 특별한 쉼이 이곳에 있습니다.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았습니다. 소풍이라도 온 걸까요? 오늘 순천만 정원 미래정원에서 체험을 하러 왔고요. 지금 친구들이랑 너무 신나게 갖고 있어요. 미래정원사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정원 문화를 더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천시가 마련한 정원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아이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는 거 진짜 예쁘죠? 예쁘죠. 제가 예술이니까 예하고 씨앗 그 새싹 할 때 싹 해가지고 예싹이라고 지었어요. 친구들 흙 다 넣었죠? 좀처럼 흙 만질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은 정서적으로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원도시 순천과 더욱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요. 스키다를 심기 너무 재밌어요. 약간 흙 만지는 느낌이 좋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원리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친도 있게 식물들을 더 관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드넓은 정원이 최고의 놀이터이자 가장 생생한 자연학습장. 정원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쑥쑥 커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가진 더 큰 힘을. 그리고 그 가능성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어 더 행복하고 정원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우리의 내일을.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